우선은 다트프록 사육장이 지금 26.9도, 약 27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짠.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약간 점토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어퍼라는 회사에서 만든 습계형 아트 소일인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저걸로 해서 사육장을 꾸몄습니다. 어우, 쟤는 저기 올라가 있네요. 자,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 마리가 지금 있네요. 안녕. 자,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뚜껑을 좀 닫아야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저번에 입양해왔던 범블비인데 사육장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해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육장 안에 이제 뜨거운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쿨러고요. 자, 짜잔.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이뻐요. 색깔이, 이게 독화살개구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른데 지금 절 보자마자 숨기 시작하네요. 이게 조그만 사육장 안에 이제 자연을 담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비바리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성장을 함에 있어서 알을 낳을 때 여기 보이시는 식물 있죠. 이게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는 브루멜리아드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에 여기 다 붙여있는 게 다 브루멜리아드예요. 이 브루멜리아드에 산란을 합니다. 고여있는 물, 조그맣게 고여있는 물에 산란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이 그 알을 지켜주고, 알이 올챙이로 부화를 하면요. 수컷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올챙이를 등에 업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네, 웅덩이에서 또 먹이를 먹고 또 이동시켜주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수컷이 돌봐주는 게 다트프록의 습성이죠.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적응을 잘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 왼쪽에다가 아주레우스라는 이러기에 보이는 파란색 개구리를 사육을 하려고 했는데 비어디 드래곤 성체를 선물로 받게 되는 바람에 제가 저기다가 아직 아주레우스 사육장을 못 꾸몄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아주레우스라는 다트프록인데 이 개체를 제가 나중에 데려고 오면요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요. 사육장을 최대한 6개까지 늘릴 생각이라 다트프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서 여기는 제가 지금 다트프록 먹이를 주기 위해서 초파리를 키우는 건데요. 이거는 흔적날개 초파리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초파리예요. 작은 초파리인데 날지도 못하는 초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잠깐만요. 지금 배양이 많이 안 돼가지고 보시면요, 일반 초파리처럼 생겼어요. 일반 초파리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있지만은 날지 못하는 그런 초파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초파리들을 주면 됩니다. 제가 먹이를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은 초파리를 줄 거고요. 오, 낼름낼름 거리는 거 봐봐. 넣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먹성이 워낙 좋아요, 범블비가. 오호. 자, 다른 한 마리는 왜 안 나오지? 지금 한 쌍이어가지고 나중에 산란을 받아볼 계획이에요. 낼름낼름 잘 먹네요. 그리고 브루멜리아드가 여기 꽃이 피려고 합니다. 꽃이 피려고 여기 지금 봉우리가 나와 있어요. 자, 한 마리가 어디 갔지? 아까 있었는데? 자. 지금 한 마리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선은 범블비를 먹이를 줬는데 우선 굉장히 잘 먹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트라이컬러 블루를 제가 예전에 올챙이부터 길렀던 개체를 한번 먹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어다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진드기가 아니고요, 톡톡이라는 건데 이거를 톡톡이를 배양을 직접 해가지고 제가 다트프록한테 먹이를 줍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나쁜 게 아니라요, 해충이 아니라 되게 이로운 곤충이에요. 이게
곰팡이도 먹어주고 당분도 먹어줘서 사육장 내에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개체들을 제가 짤리나 비뚜라미 시체를 먹여서 번식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다투프록 먹이로 줍니다. 네, 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 갔지? 자 찾아야 돼요. 얘네들은 조금 소형종이어가지고 그나마 소형종이어서 잘 찾아야 되고요. 자 톡톡이를 투입을 했습니다. 자 오 여기 있다. 저기 있어요. 오 나오죠?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자 톡톡이에 대한 먹이 반응 굉장히 좋네요. 뿅뿅뿅뿅뿅.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다투프록은 사육사는 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키우기 쉽습니다. 네. 대신에 사육장 꾸미는 게 좀 어렵죠.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같은 종인데 이 친구는 색깔이 되게 진하다고 해야 되나? 검은 색깔 계열이고요. 여기 옆에 애들은 블루 색깔이 섞여 있는 말 그대로 트라이컬러 블루예요. 자 보셨죠 아까? 근데 또 숨었네요 곳에. 우리 트라이컬러 블루랑 범블비는 잘 지내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주레우스라는 다투프록이랑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